손흥민 5분만 주어진다면 호날두 만나고 싶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는 축구스타 손흥민이 자신에게 딱 5분만 주어진다면 누굴 만나고 싶으냐는 물음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꼽았습니다. 13일 토트넘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스포츠의 라스트 5를 통해서입니다. 라스트 5는 5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스타 플레이어의 생각과 일상 등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콘텐츠입니다. 손흥민은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최근 5장의 사진, 최근 받은 5개의 문자 메시지, 최근 올린 5개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최근 들은 5곡의 노래, 최근 통화한 5번이 전화 등 소소한 일상을 팬들과 공유했습니다. 손흥민은 과거와 현재를 망라해 누구와도 보낼 수 있는 5분이 주어진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너무 많아 답하기 어려운데라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 축구와 관련한 것은 물론 축구 외적인 면에서도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서 다들 알다시피 호날두는 딴 세상 사람이라서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찍은 5장의 사진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는 한해 동안 최고의 골을 주는 국제축구연맹 부슈카시상 수상 당시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일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마 4, 5살 때인 것 같다며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한 꼬마가 자신의 얼굴보다도 훨씬 큰 축구공을 들고 앉아있는 사진에는 1995년이라고 찍혀 있어 우리 나이로는 손흥민이 4살 때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한국 국가대표팀에서의 훈련 사진과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을 때의 포스팅 사진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최근 들은 노래는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 저스틴 비버, 핑크 스웨츠 등의 곡입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자주 언급해왔던 K-POP과 BTS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BTS의 노래는 힘을 주고 한국 생각도 나게 한다. 다이너마이트는 정말 좋다. 참 많이 들었다면서 내가 하도 BTS 얘기를 자주 해 엄청난 팬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모두가 BTS의 열렬한 팬이라며 웃었습니다. 유영규 기자.